오늘은 더 글로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시놉시스를 말씀드리자면은 학폭의 피해자인 송혜규 씨가 극 중에서 이름은 동은입니다. 문동은. 학폭 가해자들에게 다시 세월이 흘러 찾아가가지고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송혜규 씨고 문동은 박연진 이 여성이 이제 끝판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이 동은이를 죽도록 괴롭힌 막 고데기로 지지고 정말로 악랄하게 괴롭힌 여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목사님 딸 이사라 마약 중독자예요. 화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혜정이 스튜어디스, 여기가 이제 재준이 부잣집 아들이자 골프장 사장입니다. 다 이제 있는 집 자식들이고 그 혜정이는 이제 세탁소 이제 딸이기 때문에 좀 무시를 받지만 어쨌든 이 무리가 어렸을 때 이 동은이를 말로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동은이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아, 복수하겠다. 그 자기 나름의 어떤 고차원적인 그 복수를 좀 설계를 합니다. 아, 이 동은이 는 마치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영문도 모른 채 지옥가도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았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지옥을 살아가야 되는 그 감옥을 연진에게 선사하겠다 그겁니다. 동은이는 이 감옥에 이제 그 가두는 거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뭐 재준이라든가 또 다른 남자 한 명 있는데 그런 애들은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들을 다 이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본인과 같은 그 지옥으로 끌고 오겠다라는 거죠. 이 동은이의 명대사가 있죠. 그죠? 종교가 없으면 좋은 게 뭔 줄 알아? 갈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지옥이라는.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공간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는 곳입니다. 동원이가 받았던 고통이죠. 그 마찬가지로 스포일러를 드리자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연진이를 마치 어떤 퀘스천 마크를 남긴 채로 감옥에 이제 가두어 버리죠. 그죠? 살인죄를 저지르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똑같은 지옥을 선사하는 것. 그러니까 너의 영광을 뺏겠다라는 거죠. 영광이 뭡니까? 높은 지위에서 빛나는 광채.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절로 숙이게 만드는 존엄성. 그게 영광이죠. 그죠? 너의 영광을 빼앗고 높은 자리에 선 너를 추락시켜서 저기 밑에 지옥 끝까지 떨어져 있는 나의 지위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연진의 영광은 뭐죠? 남편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동은이가 이 연진이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남편한테. 당신이 연진이의 영광 같아 보여져요. 영광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런 단어는 현대 문화 매체에서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glory라는 표현은. 근데 영광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진이가 마음속에서 섬기고 사는 존재는 성공과 어떻게 보면 안락함과 감각적 행복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영광이자 우상인 거예요. 연진이의 우상. 실제로 어렸을 때 체육관에서 연진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꿈은 현모양처가 되는 거야. 현모양처가 뭐냐? 이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적당히 짜치는 직업 말고 약간 폼나는 직업 하면서 애 한둘 정도 낳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꿈이 있다고 떠드는 요 애들을 돈으로 부리는 삶이 현모양처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진이가. 그러면은 그 영광을 실현시켜줄 도구가 누구입니까? 연진이한테. 돈 잘 버는 남편이죠. 건설사 사장. 그 사람이 영광이니까 동은이는 그걸 알아본 거죠. 그 영광을 뺏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추락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또한 얘네들의 영광도 다 따로 있습니다. 재준이의 영광은 뭡니까? 쾌락. 뭐 또는 이 사람의 부자. 그죠? 골프장 사장님. 그 다음에 이 스튜어디스 혜정이의 영광은 누굽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재준입니다. 그죠? 돈 잘 벌고 잘생겼고 나쁜 남자 배드보이. 그죠? 그래서 혜정이는 이 사람을 영광 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유하려고요. 그죠? 근데 인간은 추악하고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게 실패로 돌아가거나 자기가 가질 수 없을 때 그거를 파괴해버립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가지려고 하는데 실패하자 파괴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라의 영광은 뭡니까? 쾌락이죠. 그래서 마약에 빠져듭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둘씩 뺏길 때 이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이제 막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동은 입장에서는 너네들 헛된 영광 뺏기면은 너네는 지옥이야. 원래 너의 모습을 직면시켜줄게. 그래서 까만 옷을 계속 입고 등장하는 것도 본인이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죠. 동원이는 지옥에 있는 내가 드래그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오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눈을 통해서 그려진 더 글로리의 세상 또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계급화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계급화된 세상 속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이런 약자들의 글로리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을 때 신은 어디 있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입니다. 첫 번째,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문동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작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피해를 받고 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런 사람들의 이 글로리, 이 명예를 이제 회복시켜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동은이를 만약에 만나면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 너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견뎌서 너무 고맙다. 대견하다. 정말 씩씩하게 잘 자랐구나. 선생님까지 됐고, 아, 뭐 그런 말들을 해줬겠죠. 첫 번째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산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무게를 가늠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수를 한다 해서 너의 영광이 회복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꼰대 같죠, 그죠? 근데 현실 세계는 더 글로리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영화 악마를 보았다의 결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병헌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최민식한테 피해 복수에 성공합니다. 천천히 말려 죽이죠, 그죠? 근데 이병헌이 이 영화 끝날 때 행복해 하나요? 엄청나게 오열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얼굴이 완전 회색빛이 돼.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악마를 보았달까요? 악마를 처단하기 위해서 더 악마스러운 방법을 고안하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악마가 됐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얼굴을 자주 보면 메피스토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강호의 결말이 어떻나요? 본인도 똑같은 피해 복수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영화의 주인공 둘 다 복수의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송강호 또한 자신의 딸을 유기했다가 비록 실수지만은 신하균 때문에 딸이 죽어요, 그죠? 왼쪽에. 그래서 명분이 있다. 그래서 송강호가 명대사를 날리잖아요. 너 착한 놈인가 안다. 어? 착한 놈인가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그러고 끝내버리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병헌은 더 명분이 있죠. 그죠? 자신의 아내, 결혼하도록 예정돼 있는 아내를 정말 무참하게 이렇게 사망하게 만들죠. 최민식이. 그죠? 사이코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죽일 명분이 있죠. 근데 이 두 감독은 아, 근데 그게 맞나? 그런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성인군자 같고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아서 그런 말할 수 있다고 너 꼰대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감독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사람이 피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꼰대의 말을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 탈선한 강자한테 매운맛을 보여주죠, 그죠? 송혜교가. 근데 제가 문동원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 복수에 성공했구나. 근데 너 복수를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니? 여기 예솔이라는 딸애가 있죠. 예솔이는 이 복수의 대상이 되는 재준의 생물학적 딸이고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생물학적인 딸이 예솔입니다. 근데 연진이라는 여자애가 그거를 속이고 여기 있는 도영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두 남자가 딸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도영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너랑 이렇게 관계해서 나온 딸이랄지라도 내가 10년 동안 키웠다. 내 딸이다. 여기 있는 재준은 뒤늦게 알고 나서 내 딸이다. 서로 싸우죠. 그죠? 그러면서 연진이도 감옥에 갇힙니다. 멋지랬던 간에. 그러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동은아, 너의 피해 복수 과정 가운데에 예솔이는 살인을 한 엄마를 가진 딸이 되지 않았니? 연진이는 결국에 감옥에 갇히죠. 그죠? 총 살인 두 번 한 걸로 감옥에 갇힙니다. 두 번째, 너한테 과연 예솔이가 엄마 없이 자라도록 만들 권리가 동은이 너한테 있을까? 그리고 또한 이 남자가 결국에는 재준이를 처단하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솔이는 살인자 엄마 아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솔이가 엄마 없이 자라는 여자애가 된다. 동훈이는 자기를 죄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나는 당했어. 근데 예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뭔 잘못이 있어. 나중에 예솔이가 엄마 아빠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얘는 어떻게 자랄까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에 피를 묻힌 아빠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아빠를 죽인 거거든요. 그 비극 속에서 얘 자아가 어떻게 분열될지 동훈이가 책임지나요? 너무 심각하게 접근한다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어떤 극적인 쾌락과 어떤 카타르시스와 이 미학에 중독되다 보면은 우리 철학을 보면 진선미라고 하잖아요. 단계가 있거든요. 진, 선, 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탐구, 진. 윤리적인 부분이 선이고 맨 끝이 미입니다. 미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피해의식을 부추기면서 다른 것들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다른 생각할 지점에 대해서 마비감각이 온다는 거죠. 아, 나도 동훈이처럼 피해 입었어. 아, 나도 알고 보니까 동훈이처럼 이런 막 피해를 입었다. 두 번째로는 이 동훈이가 복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애 엄마를 끌어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애 엄마도 사연이 있어요. 그 애 엄마도 남편한테 맨날 폭행당하다 보니까 남편을 사실 살해하고 싶었는데 동훈이처럼 주도면밀한 사람을 알게 되니까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애 엄마도 딸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딸은 살해당한 아버지를 갖게 되는 거고 살인을 공모한 엄마를 갖게 되는 거네. 그 애 인생
동훈이가 책임집니까? 물론 뭐 외국에 보내는 등 조치는 하지만은 그 파괴된 내면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의사 집안에 아주 빵빵한 집안에다가 이 사람도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혜교를 헌신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혜교가 이 남자한테 차갑게 울르죠, 그죠? 나는 지금 애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칼춤을 출 수 있는 망나니가 필요해. 이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할게요 망나니, 칼춤 출게요. 말해봐요. 뭐부터 해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그것들 중 누구부터 죽여줄까요? 이런 건 사랑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팩트 폭행해야죠. 이런 말 하고 있으면. 그런다고 너의 과거가 돌아와? 그런다고 너의 상처받은 내면이 자유로워지니? 너가 복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피를 흘려야 되니? 무엇보다도 그렇게 칼을 과정 속에서 너가 얼마나 파괴될지 한번 생각해봐. 난 그거 바라볼 수 없다. 그게 사랑입니다. 같이 칼 망나니 춤 춰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같이 복수를 하는 그 관계죠, 그죠? 그러면은 이 동은이가 복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뭐죠? 이간질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가서 처단을 안 해요.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 복수의 대상자가 되는 이 다섯 명을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과 기만을 흘리죠. 속임수를 쓰죠. 그 다음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는 걸 방관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스하다고 보는 측면이죠. 벌추와 바이스가 있습니다. 벌추는 좋은 미덕이고 바이스는 인간 내면에 있는 나쁜 면들입니다. 근데 이게 바이스가 독버섯처럼 원래 이 동훈이에게 있는데 그게 더 커지는 거죠. 이거를 실천하다 보면은, 그죠? 서로 독버섯을 키운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애를 낳는다 하면은 그런 얼굴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악마의 얼굴들이. 왜냐면 악마를 봤기 때문에. 너무 거대 담론 아니냐, 김성원? 아니요. 저는 영화는 그런 걸 담으라고 있는 고차원적인 매체라고 봅니다. 화제가 돼서 다루지만은 작품성은 10점 만점에 1점 드리겠습니다. 철학적 깊이 0.4점 드리겠습니다. 미학 한 8점 드리겠습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보면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정우성한테 손예진이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용서란 미움에게 방 한 칸만 내주는 거야. 제가 동훈이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택은 동훈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칼춤 쳐줄게 뭐 이런 남친도 있는 반면에 근데 동훈아 잠깐만 일로 와봐. 우리 저 국밥 하나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아 그래 너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아 정말 힘들었겠다. 미안하다 내가 못 지켜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인생이란 건 말이야 옳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추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나는 네가 복수를 하면서 더 다칠 것 같아. 그런다 해서 나는 너가 자유로워질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더 큰 미움의 감옥에 네가 들어갈 것 같아. 얘기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용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용서를 입은 자는 자발적으로 헌신의 삶을 살게 되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용서받았다. 그게 은혜죠, 그죠? 삶의 동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용서를 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실과 미래를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용서는 미움에게 방 한 칸을 내주는 것이죠.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은 강해질 준비가 됐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복수만이 내 피해 의식만을 직면하고 내가 당한 거를 기억하는 게 저스티스의 출발이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킨 힘을 길러야 됩니다.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강자의 횡포에 강하게 맞서서 그 사람에게 참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정말로 아 인간 안에 저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구나 라는 장면은 복수하는 곳에서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곳에서 그 진면목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야 영광이란 뭘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예, 얼굴 그 자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졸로 고개가 숙여지게 만큼 능력이 있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죠? 그래서 저는 영광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겸손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됨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만 있는 왕을 보고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죠? 욕을 하죠. 왜? 헌신이 없기 때문에. 헌신과 겸손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러러보지 않죠. 아, 저 사람 그냥 뭐 돈이 없어서 저러나 보다. 또는 저러면서 그냥 행복한가 보다.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세세토록 그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죠. 근데 그게 일관되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흠모하죠.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영광이란 뭐냐?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자기 능력으로 하기 힘든 거.
야, 인간이 정말로 이 영역은 보여주기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얼굴이 되죠. 그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어떤 여자 백인 경찰이 실수로 총을 쐈는데 총을 잘못 쏴가지고 자기 형을 죽였어요. 근데 브레트 진이라는 그 이 피해자의 동생, 그러니까 사망자의 동생은 법정에서 이 백인 경찰을 용서합니다. 근데 이 법정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 동생이 이런 말하기 전에 막 백인이 흑인을 쏘았는데 10년형이 올바르냐 이러면서 정의를 구현해라면서 막 흑인 운동가들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 법정에서. 근데 이 피해자의 동생이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법정이 눈물바다가 되고 두 사람이 부둥켜안죠, 그죠? 정말로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과연 복수인가?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나는 방법은 복수인가? 동의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동은이 같이 복수하고 싶다고 하면은 동의할 수 있나요? 심정적으로 동의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지만 단기적인 또는 감정적인 충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인생, 이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총체적인 영혼과 삶을 고려했을 때 과연 참된 영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복수극의 글로리라는 제목이 붙는 거 동의 못합니다. 오늘은 더 글로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퍼지고 있는 그 사조가 뭘까? 피해의식과 내만큼 당했는데.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동은이 같이 삶을 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안에 연진이 같은 모습도 품고 있다. 솔직해지자. 우리는 동시에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입니다.